아, 있다. 그렇군. 알아서 물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? 플링고매틱이 물을 왜 줘? 얼리는 거 아니었어, 그건? 아, 이거 아까 캤었어야 되는데. 아, 또 쭈그러들었어. 한 타임이었는데. 암검을 좀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? 그죠? 아니야, 내 악몽연료는 또 쓸모가 있어. 너무 막 쓰면 안 될 것 같아. 그 다음에 벌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고, 같기도 하고. 리페어 킷 만들어야 되니까. 거미줄 6개. 암검 지금 2개 만들어 놨는데, 또 모자랄까봐. 모자르면. 맥크리가 고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확실히 너프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. 75에서 45 된 거면 30 데미지 감소인데 굉장히 큰 거거든요, 사실.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딜러가 탐방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섬광 치고 난사 한 콤으로 잡으려면 상대가 좀 가만히 있어야 돼, 이제. 한 방을 더 때려야 되는데 그 한 방 더 때리고 안 때리고가 되게 크거든요. 어차피 200 데미지 넘는 건 똑같다. 근데 문제는 다 맞을 때까지 한 방을 더 때려야 되니까 어쨌든 시간이 생긴다는 얘기지.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반응을 좀만 더 빨리 해도 그걸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죠. 아니, 물에다가 하니까 이거 불 왜 이렇게 빨리 꺼지냐. 자,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물이 늘어난 것 같은데, 지금? 잠깐만, 샌드백 어딨어? 확실하지 않은데,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, 지금. 가야 되겠네, 씨. 21일째 되는 날인가? 낚싯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다가 쓸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배고프다. 요리기구를 못 쓰잖아. 아, 참. 베리 그냥 구워 먹어야겠다. 그래, 베리 그냥 구워 먹으면 되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한번 익혀서 다시 보관하고요. 어이구, 한번 익히면은 다시 또 유통기한이 또 100% 되네. 이걸 또 다시 또 그 커피로 만들면은 시간 버는 거고. 괜찮네요. 베리 싹 익혀가지고, 어.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지. 이것도 고장난다? 아이스메이커는 이게 뭐 아이스메이커도 막 같네? 하...
다음에 해야 될 게 크라켄 잡는 건데요. 잡으러 갔다 올까? 암검 있고, 암호 있고, 리페어 킬 있고, 어마 있고, 오케바리 갑시다. 디바는 좀 후순인 것 같아요. 맥크리가 너프됐기 때문에 사실 디바도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봤다 봐야겠죠. 디바 이제 맥크리 그 난사면은 데미지 후다닥 했으니까. 뭐야? 예. 왜 더워? 아니 이거 근데 망 왜 안 사라지냐 이거? 망 저거 다 쓰면 원래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네. 이거 얘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우 파도가 왜 이 땅으로 들어와? 이렇게 시야. 야 어떻게 피하라고?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? 파도 오는 거 봐. 아, 급합니다. 아 암검. 정신력. 쓸 때만 껴야지. 크라켄! 아. 암검 데미지가 한 50은 나오겠죠? 크라켄 체력이 1000이니까. 20대면 끝나네? 20대면. 20대는 충분히 뭐 내 배가 버티죠. 암검이 이런 게 좋아. 암검이 제일 데미지 센가? 햄벳 상태 좋은 게 가장 좋던가? 데미지가? 트라이던트가 그게 바다에서 센다고 그랬나? 트라이던트 그건 어디서 낚아야 돼? 샌드백 4개 주위에 둘러싸면 작동이 가능하다고요? 4개나 써야 돼? 겁나게 안 나온다. 퍼센트인데 어제부터 이거 한번 나온 데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버그 같아 이거. 좋아, 내가 테스트 해보겠어.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. 아 이렇게 가나? 에이씨 뭐야? 쓰레기만 다 잡혔어. 해초 따위를 먹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아닌데. 아이템을 바다에 뿌리면 나온다고? 뻥 같아서 말이죠. 내리네. 리페어 킷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. 비 내리는 암섬. 빠라빠빠빰. 어망이 아이템 들어올 때 확률. 아! 아, 이해 간다. 오케이, 말이야.
아이템이 뒤로, 아, 그거 근데 말 되는데? 그거 근데? 어디 갔어? 펠리칸. 사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, 저. 야! 보름달이네, 오늘. 아, 늑대 이거 변신시켜야 되는데. 모아두자 이거. 쓸일 있을 것 같아. 인체 때 구퍼 써버리고. 이거 모자 쓸일 있어 이거? 하나 차지해서 귀찮은데. 다음에 슈퍼 스파이글라스 써버립시다. 안 받다가 써버리자. 오늘 가자. 출발. 도도스 체크해놔야 되는데. 크라켄은 급하지 않아. 커피 써서 크라켄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스파이글라스라. 이거 대각으로도 쏴지나 이거? 슈퍼 스파이글라스 이거 대각으로 쏴져요? 야, 나 아르헨티나 경기 안 보길 잘했다. 아, 나 그거 봤으면 나 죽었을 거야. 나. 범위가 이 정도는 되겠지? 이 정도 되나? 슈퍼 스파이글라스. 아. 언제 한번 맞아볼 법한데? 하나 한번 맞을까? 정신력이 근데 높지 않아서. 아, 됐어. 없어. 김치마 회사에서 우주 배경 신작이요? 그렇게 기대는 안 되네요. 하도 큰 것도 있어요. 저 뭐 저건 이제 일어나죠. 이쯤에서 한번 써보자. 스파이글라스. 오씨. 좋긴 좋네. 내구성인데 엇비슷한데. 뭐 밝혀야 되나 여기? 하지 말자. 저기 아깝다. 아침에 딱 해줘야 깔끔하지. 여기 밝히자. 여기 오늘은 밖에서 취침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밖에서 좀 별밤 저기 하고. 왜냐면 스파이글라스 이거 잘 써야 된다. 네, 이거 잘 써야 꽤 그 쓸모없는 활동을 줄일 수가 있어.
때리긴 세네. 가만 보니까 텔포 있는데? 타볼까? 대각으로! 되는구나. 다 썼다. 자, 이쪽에 하나 있고요. 여기도 하나 있고, 깊은 바다에요. 낚싯대 갖고 왔나? 해적 열쇠를 얻으러 가자. 정답은 해적 해금이다. 오, 안 지켜 있어. 깊은 바다야. 꿀 창고. 오, 뭐야 이거? 브랜 클라우드 필? 뭐지? 아마도 뭐 그런 거겠죠. 이거 멋이냐 그런 거. 어, 지도. 그 유물 같은 거겠죠. 교환하면 그만 주는 거. 어. 어디야, 여기가? 어, 액자가 왜 두 개 있지, 나 지금 근데? 뭐야? 보물 지도가 떠버린가요? 내가 지금, 여기 있으니까, 반대로 나가면 딱 되겠네. 어차피 저것도 확인할 겸. 탈 타볼까? 나 위에 있는 거 저거 상자 체크했나요? 위에 있는 상자 체크 안 했지? 이거 말해, 이거. 체크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. 유창고는 넣어놓고. 팀 모자. 아, 침낭 필요해? 버리자 침낭. 날 보내는 용도밖에 안 돼서 쓸모가 없어. 아, 어, 저 낚아야 된다. 자, 낚시. 열쇠 나왔다! 대박! 두 개째? 크라켄 잡으면 세 개째 아닌가? 열쇠? 크라켄, 아, 크라켄 열쇠 안 된다, 그치? 뭐야, 이거. 쓰레기네. 병 버리고. 필요 없어. 마체트 필요 없어. 아, 다 필요 없어. 아, 자, 레포트. 어디야 이게? 어? 여기에서 일로 왔어요. 여기. 오호호. 보물지도 바로 옆이네. 쫓아왔네, 얘네. 아.
이걸 못하. 삽은 가져왔고. 해초가 3개. 풀 하나. 불은 못 피우겠는데. 랜턴 있나? 야, 랜턴.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파봅시다. 어, 한 포. 요건 괜찮네. 한 포 괜찮고. 스테이키 먹어주고요. 그만. 아, 보름달이지 오늘. 어디 보자. 금채태를 버리고요. 뒷기도 버릴까? 망치 갖고 왔나? 망치 안 갖고 왔나? 가자. 아, 이거 가져가야지. 한 포는 쓸만해 보이는구만? 한 포. 다음 저기다. 금화 몇 개 있었는데요? 금화 몇 개 있었어? 하나? 필요 없어. 네 개? 필요 없어. 그만은 부질없다. 이거 회전무자? 아, 저 금화 저기 있네. 포이즌 스피어 금화 또 있어요. 아, 이러면 이러면 또 먹어야 되지 않냐. 금 버리고 산호 3개 버릴까 이거. 아, 참. 빨간 보석 이거 시면 더 귀하죠. 금화 먹고요. 포이즌 이거 쓸 일 있나? 은근히 이것도 잘 안 나오긴 하던데. 놔봐. 배 리피어 해야 되나? 아씨, 팔팔하네. 해적무자는 쓰고 댕기면 되긴 되는데. 판자. 금 도끼가 있죠. 도끼로 나무 캐서 상자 여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. 오래 쓰네 그래도. 잠깐만. 아, 망치가 없잖아. 망치가 또? 의미가 없어졌네. 이거 다 버려야 되나? 야, 독 이거 필요 없잖아. 해장군 들고 가자. 가자. 금 하나 몇 개 가져갈까? 인벤토리를 언제 늘리려니? 이게 무슨 말이야? 인벤토리를 어떻게 늘려? 28파에서 아, 새로운 가방이에요. 그 냉동 효과. 아, 맞춰. 씨.
말해줘서 생각났어. 뭐야 이 모자? 또 있어?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모자? 먹어줘. 이쪽아 버리자. 집에 가야 될 것 같구만. 아 근데 나무 갑옷이 더 귀해. 저 로프하고 이런 거 또 수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귀하지. 안 그렇구나. 아 그래요? 어 그러네? 아 해적모 잡고가 이런게 있었구나 항해할때. 아이씨 이걸 진작에 쓰고 있었어야 되네. 해적모자에다가 그 스파이글라스에다 이렇게 했으면은 베스트였겠구나. 안쓸때 빼고 그지? 진작에 할걸. 그러네. 끼자마자 순간적으로 다 시야가 늘어나네요. 상어 새끼들 좀 부화했을까? 가서 한번 염탐해 볼까? 내가 한 마리는 살려놨었는데 딴 데서 놀고 있나? 어? 해적왕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? 멸종돼 버렸어? 아아아 뭐야. 다행히 저희가 암검이 있습니다. 발사! 쏴라! 나도 맞잖아 이거. 이거는 맞았고요. 몇 대 죽나 보자 한번. 오, 센데? 아니 이거 데미지가 칼 데미지랑 거의 칼 데미지보다 세거든요 지금. 보통 한 10대는 때려야 되는데 이거 5대면 죽으니까 칼 데미지 2배라고 보면은 세네. 이거 만들만한데 보트캐넌. 아니 그리고 이거를 굳이 안 만들 이유도 없네. 어차피 랜턴이야 모자도 있고 손으로 들어도 되는 거니까. 한데 집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. 아 잠깐만, 아 나 정신이야. 세요. 이거 잡아. 딸기잼 썩어요. 이 모자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, 이거? 뭐야?